팀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대학교의 헤더 월슨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영감을 받아서 메이크업을 할 그 영감의 원천이 되는 친구고요. 얘는 그 파이썬 뉴카파라는 몬스터 대학교 안에 있는 그 겁주기 팀의 이제 일원이고, 헤더 월슨이라는 친구예요. 얘의 특징은 요 피부색하고 보라머리, 요렇게가 특징이고요. 요 이제 파이썬 뉴카파라는 팀의 친구들이 비중이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좀 예쁘게 생기고 캐릭터의 특성이 딱 강해서 그런지 이게 팬아트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렌즈는 안 끼거든요. 안경도 안 쓰고. 근데 가끔씩 기분 전환할 때 컬러 렌즈를 쓸 때가 있어가지고 항상 원데이 렌즈만 사요. 왜냐면은 진짜 가끔씩 끼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끼면은 매일매일 관리가 되는데 가끔씩 끼면 관리가 어렵고, 또 눈이 되게 신체에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막 묵혀놨던 렌즈를 쓰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해가지고 무조건 원데이 렌즈를 끼고, 원데이 렌즈도 좀 오래는 안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서. 진짜 길게 끼면 6시간? 근데 대개는 촬영할 때만 끼거나 아니면은 막 예쁜데 놀러 갔을 때 인증샷 찍고 바로 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생눈, 낀눈. 그래서 제 장난감 리뷰도 보시다 보면은 오늘따라 눈이 좀 순해 보인다 하는 날은 아마 렌즈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먼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의 컨셉 중에 하나가 집콕 중에 갑자기 삘 받아서 하는 그런 커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요. 좀 다소 재료가 부족할 수 있어요. 먼저 눈썹이랑 아이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저는 아이섀도우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커가지고 아이섀도우까지 하면 얼굴 전체가 인상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색조는 진짜 블러셔하고 립 말고는 잘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섀도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꼭 화장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거는 세상 화려한 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반 디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딱요 보라색하고 요 색깔이 헤더 색깔하고 좀 어울리는 거예요. 가지고 이 색을 주로 써서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헤더가 보면은 눈썹도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눈썹부터 해줄게요. 그리고 헤더 눈썹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높은 아치가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그죠? 눈썹 했으니까 이제 눈을 해볼 거예요. 눈을 해볼 건데, 원래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눈꺼풀이 덮여 있거든요? 근데 보라색으로만 하면은 너무 눈탱이, 밤탱이 같은 느낌일까 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립사이드라는 색상하고 이렇게 좀 블렌딩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한 화장 초보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과하게 뭔가 색상이든 무엇이든 연출하는 게 잘하는 실수인데,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과하게 해보려고요. 이미 색상부터가 안 과할 수 없는 색상이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과하게 한다 한들 눈이 세 개인 헤더보다는 안 과하지 않을까요? 약간 헤더의 피부 색깔 같은 색을 좀 깔아줬고요. 보라색을 바로 올려줄게요, 이 위에. 사실 서울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올해 할로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단 말이죠. 저도 그 이태원의 잠들지 않는 밤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아요. 아주 과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것만 해도 눈이 왕 커지지 않았어요? 지금. 와, 이렇게 하고 나가면 진짜 시강이겠다. 블러셔 해볼게요. 나스 제품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발색이 좋아가지고 새거 같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큰일 나요. 얘를 거의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피오니 색을 좀 얹어줘 볼게요. 전 볼터치가 너무 좋아요. 와, 인상 완전 세졌어요. 약간 이렇게 다녀요. 야, 너 눈에 왜 그렇게 떠? 불만 있어? 이럴 것 같은데. 너무 빨간가? 조금 탁한 색을 섞어줄까요? 요 색깔 좀 섞어볼게요. 근데 헤더는 보시다시피 코가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쉐딩 같은 거는 다 그냥 생략할게요. 이제 화룡 점정인 속눈썹이 남아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한 눈에 속눈썹이, 굵은 속눈썹이 이렇게 세 가닥씩 나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대용 속눈썹이 있었으면 좀 더 비슷하게 연출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컨셉 자체가 그냥 방콕 가다가 심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써볼게요. 얘를 총 6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붙여서 숱을 좀 늘려줄게요. 그래야 속눈썹의 포인트가 좀 보일 것 같아서. 느낌인데? 제가 한동안은 거의 장난감 리뷰만 올렸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예전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키덜트라는 그런 주제 내에서 되게 다양하게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초심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에 좀 리뷰 말고도 키덜트라는 주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브이로그도 그렇고 재밌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리뷰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 유튜브가 제가 그거를 일로 느끼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는 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제 리뷰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리뷰 영상도 올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해가면서 약간 빈도를 조금 조절해볼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해봤고, 한번 몬스터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옷 입고 머리하고 와볼게요. 이렇게 옷도 파이톤 누카파의 되게 상징적인 색인 보라색과 분홍색이 들어간 옷으로 한번 입고 와봤어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속눈썹도 세 갈래로 이렇게 붙여줬고요. 속눈썹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녕 얘들아, 난 몬스터대학교 겁주기학과 4학년 캐럿이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 팀을 홍보하려고 나왔어. 우리 팀은 PNK 파이톤 누 카파라는 팀이고, 한국에서는 파리 똥 너라는 굉장히 엽기적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를 보고 파리를 연상시켜주진 않길 바랄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는 이유는 요 스퀘어 게임 때문이야. 이 게임을 재패하면 졸업하고 나서 몬스터 주식회사에 특채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 충분히 겁주기를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몬스터 주식회사로 가는 버스도 태워줄 수가 있단다. 어떻게, 우리랑 한번 공짜 치킨 한번 먹어볼래? 그럼 여기로 연락 줘. 지금까지 내 이름은 캐럿이었고 얘는 내 절친 헤더 월슨이야. 그럼 우리 부디 팀에서 다시 만나자.